안녕하세요. 저희는 M스트링의 강민훈, 권수현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마마 아시죠? 9년 만에 컴백하셔가지고 하루만 더라는 곡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곡을 저희가 제작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이 곡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권수현 프로듀서께서 악기 편곡에 참여를 하셨고 저는 이제 스트링 편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 곡을 들으면서 리뷰를 했던 적이 없어서요.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편곡 포인트에 뭐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뵙게 되었고요. 일단 곡을 한번 계속 들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새 음악들이. 근데 요 곡을 만들면서 느끼는 게 일단 코드 진행이나 이런 어떤 신선한 그런 것보다 악기들의 톤 자체가 이제 요새 나오는 음악들과 좀 다르게 톤 메이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사운드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라는 말 되게 많이 일단 되게 흔하지 않은 어떤 신스 리드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넣으면서 또 현대 어떤 음악들의 사운드적인 부분이랑 잘 매칭을 해가지고 악기를 그렇게 짠 것 같아요. EP 소리도 엄청 좋더라고요. EP 톤도 직접 다 고르면서 고민을 하면서 짜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 느낌보다는 좀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를 위해서 빈티지한 톤으로 잡은 건데 사실 크게 막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에 있는 그 소리가 있으니까 표현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현악기가 나오잖아요. 네. 현악기 소리가 되게 리얼한데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절대 미디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짜여진 그런 라인들과 오토메이션들 정말 리얼하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혹시 뭐 특별한 기술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통은 스트링 녹음할 때 최소한 10인에서 14인 정도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컴퓨터 사운드로 스트링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M스트링이 보유하고 있는 RMO 기술이죠. 리얼리스틱 미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스트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스트링 녹음본이랑 미디 스트링이랑 차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스트링을 찍는 그런 프로세스랑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스트링 연주에서 볼 수 있는 배음의 울림이라든지 연주자의 강약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세팅을 해요. 최대한 유사하게 실제 연주자들의 감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은 프로세싱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발라드랑은 좀 다른 그런 스트링 라인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스트링 라인 짜는데도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R&B 스타일의 스트링 편곡이죠. 정말 감미로운 EP 라인들과 감미로운 기타 라인들 거기에 잘 스며들게끔 스트링도 구성을 했어요. 그 요새 나오는 어떤 현대적인 그런 발라드들보다 조금 레트로한 감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빅마마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들어왔던 빅마마의 그 감성, 음악성 이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트라이앵글 소리 그리고 뭐 카우멜 소리 같은 것도 좀 났고 근데 이런 게 좀 시대적인 그런 배경도 좀 보여주면서 또 음악성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퍼커션들도 그렇고. 네, 빅마마 분들께서 킬링 보이스로 엄청 화제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뉴키즈에서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신곡을 불러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렇건 창피하긴 하지만 저희가 저희 노래를 부르면서 소름이 잘 돋아요. 이런 특히 이렇게 화음이 찰떡같이 슉 맞았을 때 그때는 여기 아니면 다른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빅마마 아니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다들. 기가 막히네요.
방금 이 말씀처럼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스트링 편곡할 때도 보컬을 잘 받쳐주고 인스트랑 어떤 찰떡같이 잘 달라붙고 하면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음악으로 참 희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콘서트에서 들으면 정말 감동을 엄청 먹을 것 같아요. 환상적인 화음들부터 해서 정말 구도가 기승전결이 뭐 사실 저희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에 놀면무한이에도 이제 나오시고 이제 점점 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활동량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도 멀리서 멀리서가 아니지 빅마마 이제 선배님들의 음악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저희도. 네, 곡 편곡에 직접 참여하신 권서현 프로듀서님과 함께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의도로 편곡을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